얘기 두 분입니다. 오늘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닝 어스테이트 2부 시작했습니다.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조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유리 씨는 네. 조유리 씨는 웬닝 영세대 첫 출연이시죠? 네. 지금 와,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네. 어떠세요? 아니 무용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방금 약간 스몰 토크를 했는데 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어색함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선배님 아, 그래요? 덕분에. 네. 아유, 다행이다. 아니 내적 친분이 좀 있어요. 안무 쌤이 아,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셨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너무 착하다고. 선생님이 막 그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유리 씨의 그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아 맞아요. 그 바탕화면도 유리 씨로 막 해놓고 아 바탕화면까지 좋은가요? 네, 해놨었어요. 해놨었던 게 있어가지고 아주 내적 친분이 강합니다. 커요. 또 우리 나나 씨는 여러 번 오셨어가지고 네. 아 너무 반갑고 저도요. 근데 보는 라디오는 생방송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딱 모니터로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고 아 영수 제가 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하고 가가지고 아.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두 분은 또 친분이 또 좀 있으시죠. 동갑 친구이시기도 하시고 네.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지 저희는 지금 미미쿠스라는 웹드라마를 같이 찍고 있는 네. 이제 그거 찍으면서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아. 라디오도 같이 나오고 네. 아 아니 드라마 이야기는 그럼 이따가 자세하게 또 네. 저희가 나눠볼 거고요. 많이 친해지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라디오를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또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저희 바로 다음 타임이 배성재 선배님의 텐이 있는데 아, 네. 두 분이 나오셨던 거를 또 들었어요. 와. 들으면서 퇴근을 하고 이제 딘딘 선배님 라디오까지 듣고서 퇴근을 했거든요. 와. 했는데 두 분이 막 그 엄청 친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니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웹드라마를 비즈니스 관계 정도가 아니다. 아. 이거는 그 이상으로 약간 이런 친함이 있어서 나오는 말투다. 아 맞아요. 느낌. 많이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서로에 대한 얘기도 막 하시면서 네. 했던 걸 들었거든요. 궁금한 게 서로의 그 첫 인상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데뷔 전부터 이제 유리를 TV로 봐왔었기 때문에 좀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수수하고 털털해가지고 좀 화면으로 봤던 거랑 달라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화면이랑 달라서. 우리 유리 씨는? 네, 저는 나연이를, 저도 나연이를 되게 옛날부터 지켜봤었는데. 네. 아~ 네, 봤는데 너무 예쁘고 잘해서 맞아.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지? 하고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지어내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멤버 언니들한테도 저 친구 정말 너무 예쁜 것 같다 이런 맞아.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만나게 돼서 되게 놀랐었고 일단 보고 아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두 분 다 진짜 예쁘세요. 두 분 다 정말 예쁩니다. 선배님이 훨씬 화장 2시간 하고 왔어요. 우리 183님께서 저는 웬디님을 엄청 좋아하고 친구는 조윤희님이랑 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는 꼭 같이 보자고 약속했어요. 고래야 보고 있니? 나 팽이야 라고. 아 서로 애칭인가 보다. 귀엽다. 고래님 팽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조윤희 씨가 얼마 전에 또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와! 제목이 오프스 넘버 22 Y 왈츠. 네. 와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발음으로 해주셔서 처음 들어봐요. 지금 약간 덜했거든요. 아, 정말요? 와 진짜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Opus number 22 Y Waltz. 와, Oh my god.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프스 넘버 22 YORG는요, 일단 22살인 저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많이 애쓴 그런 앨범입니다. 아. 타이틀곡 제목이 Love Shit이라는 곡인데 네.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곡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너랑 헤어져서 너무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이별곡 하면 원래 좀 슬프고 약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좀 밝고 경쾌하게 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저희 라디오에서도 막 틀고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무대도 이게 내적 채밍함이 있다 보니까 또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 너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총 다섯 곡이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Round and Around, Roller Skate, This Time, 그리고 Opening. 네. 맞습니다. 또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으시고. 네, 이제 이 곡 중에서 오프닝이라는 곡을 제가 직접 작사 작곡했어요. 멋있다. 멋있다. 그렇죠. 네. 작사 작곡한 사람 제일 멋있어요. 멋있다.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와, 멋있어요. 아, 근데 수록곡들도 다 좋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 네. 우리 황병등님께서 하나 읽어주세요. 아, 황병등님께서, 아, 이별곡이었어요? 노래 청량하고 상큼해서 요새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런 정보를 또 알아가네요. 라고. 그러니까요. 네, L-O-V-E, shit. 에 그 shit이 사실 젠장 이런 의미도 또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랑 젠장. 네. 그런 이제 의미도 좀 알고 들으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노래를 항상 듣기 전에 앨범 소개나 이런 곡 소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읽고서 노래를 들으면 더 약간 노래가 더 와닿고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꼭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우아도 얼마 전에 컴백을 했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어요. 첫 번째 미니 앨범 Joy. 저희 라디오에 저번에 멤버들이 또 나오셨거든요. 네. 우연 씨랑 소라 씨랑 민서 씨가. 네. 우리 나나 씨도 그럼 앨범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희의 첫 미니 앨범 Joy는요, 저희 우아 멤버들의 아주 에너지 넘치고 팀크러쉬함을 정말 담은 앨범이고요. 수록곡들도 정말 정말 좋고. 단 거에서 아주 저희의 파워풀함이 넘쳐서, 흐르다 못해 넘쳐서 그런 곡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와. 방금 말씀하신 네. 타이틀곡 단 거. 네. 네.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단 거는 계속해서 빠져두고 자꾸만 끌리는 너를 이제 스윗한 단 거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입니다. 아, 잘한다. 그러니까요. 와.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Joy Ride, Go Away, Switch Up, Straight Up,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곡 까지, 별따러 가자까지 네. 수록되어 있죠. 네. 다 좋아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제 활동이 끝나셨잖아요. 어떻게 네. 딱 시기가 두 분이 딱 맞으셨어요. 맞아요. 이번 활동 어떠셨어요? 약간 두 분이 또 자주 마주치고. 아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혼자라서 아무래도 계속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심심한데 네. 또 우와 팀이랑 자주 마주쳐서 계속 인사하고 맞아요. 챌린지도 서로 같이 찍고 봤어요. 아, 네, 진짜요? 아,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계속 마주치는 동안 너무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맞아요, 반가워요. 맞아요. 내가 그렇거든. 엄청 진심이세요 지금. 진짜 아니 조용히 다니다가 조용히 아무도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조용히 다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머 웬디야 이러면 어머머 얼마나냐 잘 지냈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런 리액션 뭔지 알죠? 맞아요. 완전 그랬어요. 완전 공감 가요. 네. 네. 우리 나나 씨도 네 그래서 유리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사실은 제가 데뷔 이래로 첫 이제 대면 상황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색다르고 막 울컥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을 것 너무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이쯤에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에게 궁금한 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조유리 씨의 Love Shit. Yeah. Oh. Yeah. I can't take a truth. 네, 우리 조유리 씨의 Love Shit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그 사랑의
관련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 없어 나 혼자만 대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청량해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또 안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러스 사비 네. 거기 안무가 딱딱 아. 맞잖아요. 아 맞아요. 힘줘서 쫀득. 그리고 우리 유리 씨 목소리가 엄청 맑고 네. 되게 뭐랄까 이렇게 옷구슬이라고 해야 하기 좀 뭔가 되게 맑아요. 엄청 맑아서 맞아요. 너무 듣기 좋은 더 청량하게 들리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나 씨는 어떠셨어요? 저 이거 컴백했을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유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컨셉이라던가 노래라던가 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부르고 다녔어요. 아니 우리 성적이어서 유리 씨가 나나 씨를 쳐다보는데 반한 것처럼 되게 쳐다보시네요. 네, 방금 좀 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저희가 또 살짝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이번에 웹드라마를 함께 촬영을 하신다고 네. 아직 촬영 중이신 네. 거죠? 맞아요. 제목이 미미쿠스. 미미쿠스입니다.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가요? 미미쿠스는요. 네. 그 미믹한다. 아, 미믹을 이제 우리말로 손민수라고도 요즘 그쵸, 그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 네. 그래서 미믹을 해서 네. 뭐요? 네. 미믹을 해서 네. 아주 누구를 흉내내고 네. 따라하는 미믹이 이제 네. 판에 치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네. 진짜가 되기 위한 네. 생존기를 그려낸 그런 아주 하이틴한 드라마입니다. 야 진지하고 오셨나봐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구나. 네. 아,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유리씨도 아주 빨랐어요. 네, 저번에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았다 좋았다. 아니 네. 이 드라마는 또 언제 공개 예정인가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7월 방영 예정이에요. 네. 7월 방영 예정이다. 7월 중순쯤. 네. 아 웹드라마가 그래도 좀 오래 찍는군요. 저 드라마를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각자 이제 또 역할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신다라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약간 바보 같은 면이 있는 그런 아주 밝은 친구입니다. 약간 엉뚱한 면도 있나요? 맞아요. 약간 네. 있을 약간 엄청 그런, 귀여워요. 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 똘망똘망한 이 큰 눈으로 밝고 명랑한데 되게 엉뚱한 모습 보여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맞아요. 너무 포인트를 지금 잘 집어주셨어요. 네. 그래? 네. 이런 스타일일 것 같은. 어머! 이거 스포 아니에요? 아 스포 아닌데? 또 우리 또 유리 씨는 네. 역할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오로시라는 역을 맡았고요. 걸그룹의 센터이자 와. 막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또 이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연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배우로서 어떤지 일단 어렵다 그러게요. 일단 나연이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밝은 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밝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볼 때마다 신기롭고 경이로울 지경에 경이롭다 나왔습니다. 네. 뭐 기억해 두세요. 네. 막 하면서 이제 몸짓이나 그런 것들이 제스처들이 너무 귀엽고 그걸 하면서도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잘하지? 어쩜 저런 걸 생각을 해올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왜? 왜? 너무 잘해서 볼 때마다 놀랐어요. 고맙네요. 경이롭다 나왔고 어쩜 저렇게 잘하지? 제스처들을 나왔습니다. 네. 또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무게감 있고 이런 괜찮지? 이미 말했잖아. 무게감 있고 저랑 좀 상반되는 캐릭터여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전 오히려 어렵거든요. 근데 루시가 너무 그런 거를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 이제 첫 연기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났구나. 타고났다 나왔습니다. 이야 저 진짜 미미쿠스 너무 기대돼요. 너무 저희끼리 복지가 잠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이롭고 타고난 두 분의 연기 빨리 보고 싶네요. 빨리 7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경이롭고 우리 타고난 우리 조유리 씨와 나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김희수 님께서 하나 읽어주세요. 네, 두 분 정말 천상 배우이신가 봐요. 아, 그렇게 읽으면 어떡해요. 두 분 정말 천상 배우인가 봐요. 이렇게 읽어야 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더더욱 많이 얘기하고 가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유리 씨가 작사와 작곡으로 참여한 곡이죠. 마지막 수록곡인 오프닝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연세들이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백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들이 들어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우리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8792님께서 나나 그리고 유리 씨 서로 바라보는 눈빛 보니 많이 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닮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나연이의 밝음과 그 댄스 실력을 좀 닮고 싶어요. 힘이 그리고 엄청 좋으세요. 네, 춤을 맞아요. 너무 잘 춰. 엄청. 인정하셨다. 힘이 좋아요. 이게 힘도 되게 좋고 되게 그래서 쫄깃해요. 맞아요. 쫄깃하고 그리고 되게 기신이 긴데 힘이 좋으니까 이게 더 잘 보이고 막.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챌린지 같은 거 제가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중독이 돼요. 맞아요. 계속 보고 싶게 만들어요.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또 나나 씨는? 저는 유리의 그런 상황별 뭐라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요. 대처 능력이 좀 빠른가? 네, 대처 능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저도 지금 알았어요. 진짜? 완전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센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유리 씨가 되게 차분하면서 되게 똑부러지실 것 같아요. 엄청 똑부러져요. 네. 맞아요. 되게 강인한 것 같은데 또 약간 뭔가 여릴 것 같고 속으로 되게 파고들면 맞아요. 되게 파고들면 여릴 것 같은데 또 일을 할 때 있어서는 되게 프로페셔널 할 것 같고 네. 되게 상황 판단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은 느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저를? 몰라요? 여기 타로집 같아요. 네. 그래요? 이야 신기하네. 아니 여기 또 직구께 저희 작가님께서 저에게 담고 싶은 거 없냐고. 너무 많죠. 진짜 선배님 진짜 너무 많은데 그 한결같은 모습이랑요. 네. 저요? 그 저보다 더 밝으시잖아요. 저요? 아닌데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밖에 나가면 아이예요 아이. 갑자기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럽네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우리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가 동갑내기 친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취 여러분의 단짝 친구 절친에 대한 문자도 받아볼까 합니다. 친구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 아니면 칭찬 저격? 뭐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야? 좀 씻고 다녀. 아니면 누구누구야? 아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힘내. 등등 절친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이름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은 서로도 친하겠지만 또 절친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아이즈원 멤버들도 다 지금 계속 친하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인기가요에서 노정이라는 이제 배우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가 글래시 활동에 너무 잘 받고 번호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먼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저도 나도 너 너무 좋아하는데 동갑내기이시구나. 네.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낯을 좀 가려서. 네. 네,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쵸. 먼저 다가오면 진짜 고마워요. 맞아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교환하고 만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끝나
하면서 이제 활동 끝나고 밥 먹자고 약속을 해놨어요. 활동 이제 끝났으니까 약속을 꼭 잡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어때, 그럼 정희 씨에게도 메시지를 한번 안내해볼까요? 정희야, 안녕. 너가 이거를 볼 것 같은데, 너가 다가와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 우리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안녕. 꼭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우리 또 나나 씨는 네. 멤버들도 있겠지만 또 있을까요? 아, 저는요. 아, 제가 MBTI가 인데요. 네. 사실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에? 그래서 다가오셔도 잘 못 친해지는 경향이 지금 여태까지 있어가지고. 그 멤버들? 그 멤버들? 네, 아직까진 그런. 멤버들이랑 유리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워낙 우리 우아 분들께서 엄청 바빴어요. 맞아요. 활동 맞아요. 끝나고 활동 끝나고 활동하고 그리고 중간에 준비 과정도 있고 준비할 때 또 막 컨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맞아요. 그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컸죠. 네. 그래도 구사오육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절친이라도 음식 취향이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두 분 음식 취향 잘 맞으신가요? 최근에 같이 먹은 음식 있으신가요? 와,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나나 씨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신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도 아까 네. 마라탕 드시고 오셨다고. 네. 저한테도 나연이가 너 마라탕 좋아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아, 네.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아, 잘 맞네. 잘 맞는 걸로. 최근에 같이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마라탕? 마라탕을 같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 못 먹었어요. 바쁘시다 우리 유리 씨. 이제 당장은 시켜 먹어. 우리 나나 씨랑 마라탕 먹어야 되고 우리 노정희 씨랑도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네, 맞아요. 바쁘다 바쁘다. 네.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청취 여러분들, 친구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 아니면 칭찬, 뭐 저격도 됩니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아의 단거. 네, 우아의 단거 듣고 왔습니다. 와! 안무 생각나요 계속. 아 진짜요. 당근요. 아, 여러분이 평소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건하님부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동건아 군대 생활 힘들지 참아. 중! 서! 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198님. 네. 1198님께서 지희야 너 결혼 안 한다며 남자 징글징글하다며 그런데 너 너무 금사빠 아니야? 와.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이라니. 그렇지만 정말 많이 축하해. 내가 증인 서줄게. 와,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결혼할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신기하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진짜요? 아~ 그런 게 있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있대요. 그런 사람 만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089님께서 시험 기간인데 누구보다도 꿈을 향해 열심히 열정 가득 공부하는 내 친구 덕문여고 2학년 지민아 넌 꼭 잘 될 거야. 시험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와, 귀여워. 화이팅. 야, 화이팅, 화이팅. 근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도 항상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두 배로 잘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 하시고 떡볶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안영수님. 네. 여보 운전 연습 열심히 하라고 했지? 여보 차로 연습하다 범퍼 주차 기둥 긁었어. 미안. 아, 운전 연습. 아직 전 면허가 없어가지고. 면허 있으세요? 아, 저 없어요. 전 있습니다. 이야, 부럽다. 아, 진짜? 20살 때 바로 이제 면허 취득했어요. 맞아. 어렸을 때 바로 땄어야 됐는데. 네. 아, 부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어딥니까? 그쵸, 그쵸. 모른 척 하는 것보다. 뭐야, 긁혔어? 언제 긁혔대? 뭐 이런 거보다. 아, 좋네요. 또 우리 김영민님. 네, 김영민님께서 내 친구 은영아, 나보고 쌍둥이 육아 힘들어서 어쩌냐고 그랬더니 셋째 임신 축하해. 난 이제 6살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넌 9살, 6살 뱃속에 막내까지. 아이쿠. 우와. 진짜 쌍둥이 육아 힘들어서 어쩌냐고 놀리셨는데.
힘들겠다. 세 명의 아이들을 이제 육아를 하셔야 되는데 네.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육아 진짜 힘들잖아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또 0931님께서 현지야 또 영스 듣고 있니? 나도 듣고 있단다. 사실 현지가 아니고 현지 언니지만 언니 지방은 있지 말고 바깥 공기도 마시고 그래요. 잘 쉬고 다음에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친구 같은 언니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귀엽다. 네, 또 영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네. 또 김충기님. 네. 친구 성우가 너 연애 경험 많다고 친구들한테 항상 이래라 저래라 코치해주고 잘 안되면 위로도 해주잖아. 사실 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망하더라. 그냥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되겠니? 아, 연애 이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 성욱 씨 듣고 계신가요? 더 이상 조언은 해줘도 뭐라 하니까 네, 해줘도 뭐라 하니까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냥 네, 내버려 두세요. 네. 김세희님. 네, 김세희님께서 서진아 너는 곱슬머리라 펌 안 해도 돼서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아, 이거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요. 네, 완전 스트레이트면은 볼륨도 안 살아. 아, 맞아요. 아, 진짜 부럽다. 아, 전 펌하고 싶어도 머리 녹는다 그래서 못하거든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상해서.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아. 나야말로 진짜 부럽다. 네. 또 1083님께서 안녕하세요 팽이 친구 고래예요. 어머 아까 아. 네. 아까 사연 소개돼서 엄청 놀랐는데 이번엔 제가 팽이한테 힘을 주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아. 팽이 공부 화이팅이야.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귀여워. 아니 이게 이름이 팽이와 고래니까 톤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처럼. 아 너무 훈훈하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네요. 네. 또 임영미님. 네. 선미야 너가 주식 추천해서 적금 까지 깨서 샀는데 지금 반토막 됐어. 곧 보자. 아, 어, 와 이거 무언해 약간. 지금 주식과 코인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무 말 할 말 말씀 뭘 드릴 수가 없어요.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예, 아... 네, 화이팅. 오를 거예요. 화이팅. 네. 또 0444님. 0444님께서 내 친구 혜진아 해외에서도 깨톡 잘 되던데 국내든 해외든 18년째 항상 연락이 안 항상 18년째 연락 항상 잘 안 하는 너 좋은 말로 할 때 연락 좀 해라잉.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연락할 때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18년째. 아. 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는 맞아요.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관심이 맞아요.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쵸. 네. 우리 혜진 씨. 해외에서 이걸 들을지 모르겠지만 연락 좀 주세요. 네. 둘이 김지영님께서 내 고등학교 친구 모임 레인보우 멤버들아 와우. 너네 나 연하남이랑 산다고 엄청 부러워하는데 전혀 아니야. 날씨가 이러니 하, 여기저기 다 쑤신다고 안마의자에서 엉덩이는 안 뗀다. 아 연하 남편 아무 필요 없다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 연하 남편 분이시구나. 연하 친구분들, 남편. 네, 친구들 듣고 계신가요? 네,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들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와, 네, 별 따러 가자. 아, 별.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아, 시간 오늘 진짜 빨리 갔다. 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우리 조윤희님. 네 지금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저희 셋 다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무겁고 약간 미드 약간 중간 톤인 것 같고 전 약간 약간 하이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화롭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네. 또 우리 이혜찬님. 네, 이혜찬님께서 유리하고 나나씨 이번 웹드라마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 있나요? 있으면 한마디 부탁해요. 아, 근데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안 돼! 뭐 이런 거. 짧은 거. 아. 이런 거 되잖아요. 그만! 아, 싫어! 저는... 그래! 뭐 이런 거. 아. 있을까요? 저는 그만해! 뭐 이런 거. 스포 안 되는 선에서 하면 아, 달아,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이거 많이 줬다. 어. 많이 준 거네. 아, 그래요? 많이 준 거죠. 왜냐면 보통, 싫어! 그만! 두 글자. 아. 아. 나아씨는. 여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뻐, 로시 최고! 와, 많이 줬다. 이렇게까지 스포해도 돼요? 아, 감독님 맞아. 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가님들이요? 네.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까지 스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에 또 처음 왔는데 웬디 선배님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도 또 역시나 유리랑 나와서 진짜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겠죠? 네! 네. 네, 오늘 웬디 선배님이랑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나연이랑도 지금 두 번째 라디오인데 또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청취자분들 맞잖아요, 그죠? 네, 네.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같이 함께 즐겁게 시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웹드라마 홍보 한 번만. 미미코스 만관부. 네. 만관부 진짜. 미미코스 만관부 7월 달쯤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조유리 씨 그리고 나나 씨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꼭 챙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앨범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3부 끝곡으로 우리 조유리 씨 글래시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